성경 공부 제 2부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 신약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는 무슨 뜻이에요?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저 자신부터도 제가 안식일 교인으로서 40년을 보냈어요. 그 교단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어떻다? 착하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착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 교단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착해. 참 착해. 그래. 그래서 바로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야. 라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년을 거기서, 예, 이 교회야말로 정말 진짜 교회다. 라고 생각하며 제가 살아왔어요.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다, 이단이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진짜야.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는 제 마음속에 이 교회는 더 진짜 교회야. 라고 제가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 성경은 뭐라고요? 약속. 근데 제가 그 안식일 교회 들어갔어요. 이 교회말로 참교회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지냈던 이유는 성경은 약속이다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약속이 아니라 뭐다?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순종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진짜 얼맹이는 그 율법입니다. 그 우리가 모세오경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그 율법을 완전히 요약해 놓은 10가지 종목으로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전혀 무신론자로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러면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교회가 이제 뭐 안식일 교단이 아닌 어떤 뭐 아주 제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댕기는 그 교단인데 교단 갔더니 율법이라고 하면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더니,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율법은 명령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인데 그거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이상해요. 무슨 말인 줄을 모르겠어요. 율법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는 그 지키라고 줬어요. 지키지 말라고 줬어요. 그 지키라고 준 것 같은데. 저는 지키라고 준 게 법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법을, 법이란 것은 왜 만들어요? 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포합니까? 왜? 지키라고. 그러니까 율법이면 당연히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인간들 하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그런데 왜 그걸 안 지켜도 된단 말이야? 아주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제가 헷갈리게 되었냐고 하면. 그 당시 이제 제가 미국서 우리 애들을 기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알러지 전문 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가만 보니까 저도 미국 가서 천식에 걸렸고 우리 큰 딸도 천식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미국 갈 당시 그게 1970년이었어요. 애는 제가 그 의과대학 댕기는 전 기간 동안에 천식 환자를 하나도 본 일이 없어. 그리고 그때는 알레르기 과라는 과도 없었어요. 그만큼 한국에는 알레르기가 없었어. 뭐 요즘이야 뭐 얼마든지 있지만은 뭐 천식 뭐 애들 천식으로 고생하는 애들 그리고 아토피 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 천식이라는 병에 대해서 우린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 가서 우리 딸 제가 걸리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 음식과 관계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내과를 이제 전공을 하고 아무래도 내가 알레르기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에서 왜 우리 딸부터 고쳐줘야지.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며 동시에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병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외부에서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 몸은 두려워하잖아요. 들어와. 너희들 다 들어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서 놀아봐. 그 내가 보고 너희들 까불면 내가 충분히 너희들 죽여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겁을 안 내. 그러니까 공기 중에 뭐 나쁜 거 있고 뭐 그래서 들이셔도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왜? 우리 면역력이 뭐가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네. 들어오면 나쁜 것만 얼마든지 내가 죽여버릴 수 있어. 그게 이제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정말로 강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조용히 처리해버려요.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막 과잉 방어하다가 그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이 많았잖아. 그렇죠? 그다음 면역력이 정말로 강하면 백신을 맞아도 이상한 게 들어왔네. 그래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조용히 해결해 버려. 또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도 우리 몸이 조용히 해결한다. 그래서 뭐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도 모르고 그냥 컨디션만 조금 나쁘다가 코로나구나. 그래서 검사해 보면 코로나에 걸렸어. 면역력이 강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세 번 백신 맞고도 그냥 쉽게 지나갔고, 코로나 한 번 걸렸죠. 실제로. 걸리면서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 모르는데, 내가 코로나 걸린 사람과 악수를 한 번 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상대를 하니까 코로나 안 걸렸다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보니까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걸린 동안 여기서 강의를 못하고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녹화를 해가지고 저 로비에서 참가자들 그렇게 간접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알레르기성 질병은 면역력이 약해서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나쁜 것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무슨 반응? 과잉 반응. 과잉 반응.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과잉 반응을 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뭐 태권도가 한 5단 되고 유도가 한 3단 되면 뭐 늦어본 깡패들이 뭐 와서 툭툭 치고 해도 화내요, 안 내요? 화내죠. 입으로 이쪽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딪혀서 일부러 그냥 조용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죠. 이 상대방이 부딪혀도 내가 부딪힌 것처럼 하고 그 차분해지잖아요. 왜 누구하고 붙어도 문제 없으니까 자신만만하면 차분해져요. 우리 면역력도 꼭 마찬가지. 자, 근데 이제 미국서는 이제 막 햄버거 먹고 막 그때는 햄버거가 막 천국이었어. 맥도날드 빅맥 하나 들면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래서 막 고기 맨날 구워 먹고 막 술 먹고 막 이러니까 면역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결국 천식에 알레르기성 체질이 돼서 천식에 걸린 거예요. 우리 딸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딱 음식을 바꾸고 그래서 콜라 마시지 말고 물 마시라. 그리고 이제 음식 건강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잘 나요, 천식이. 왜? 면역력이 다시 강해지니까.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러자 마침 또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를 강조해? 채식을 강조합니다. 고기를 안 먹도록 해요. 그러니까 뭐 이야, 이런 교회가 어딨냐?
다른 교회들은 뭐, 다 뭐, 뭐,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고 이제 우리 애들, 그리고 우리 딸도 전식이 나가고 있었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뭐, 도넛에다가 막 기름이 넘치는 도넛에다가 이제 코카콜라에다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절대 안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걸 못 먹다가 그걸 보니까 다른 애들은 먹는데 자기들은 못 먹잖아. 근데 그 먹는 애들로 막 부러워서 막, 그리고 그 테이블에 있는 도넛하고 콜라를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데, 너무너무, 참, 저도 불쌍해 보여. 다른 애들 다 막 맛있게 먹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신호를 보냈죠. 먹어.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도넛 먹고 막 콜라 마시고 막.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파 죽겠어. 그러다가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큰딸애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대지. 그럼. 근데,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몸에 나쁜 거 못 먹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거 먹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걔들 생각에는 교회에서 그걸 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답이 막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도넛을 먹고 이렇게 콜라를 마시고 그 건강이 안 좋지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걸 먹였는데 그리고 우리 딸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사랑하면 먹는 것도 몸에 나쁜 것을 안 먹여야 된다고 하는 질문. 그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나도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 에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대답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혹시 성경에는 몸에 나쁜 거는 먹지 말고 나쁘지 않는 거는 먹으라는 그런 율법, 그런 법 같은 게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그게 구약 어딘가 있는데 있긴 있는데 그거 뭐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 아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는 먹어도 좋고 몸에 나쁜 거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킬 필요가 없대요. 그 요즘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게 저로서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있고 이상하다. 이 교단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좋은 거 있으면 그거는 먹어도 좋고 근데 그게 이제 레위기 11장이라는 데를 보면 생선은 먹으려거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거, 뭐 미꾸라지, 장어, 뭐 새우, 뭐 멍게, 뭐 오징어 이런 걸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먹어도 좋고 생선을 먹으려거든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것을 먹도록 해라.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대.
그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나중에 딱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 레위기 어디쯤 있는데 자기는 확실히 모르겠대. 그래서 레위기를 집에서 쫙 샅샅이 뒤지니까 레위기 11장에 그 율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화를 했어. 목사님, 여기 나오는데 그 이거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인데 뭘 신경을 쓰고 안 쓰고 뭐 지키라고 주신 건데 그렇죠? 지켜야지. 그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고 있다가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고기도 먹지 말고 그렇죠 채식을 하고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우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 그 교회는 진짜 율법을 잘 지키네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배하는 날도 뭐예요? 토요일 본래.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거든. 그 성경 보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요. 그럼 저는 그게 안식일 교회야.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엉터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교회는 진짜다. 이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교회니까 사람들이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착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착하고 예, 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토요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에요. 근데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문 닫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상당히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수입 적어도 좋고,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의 일곱째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맞지. 그럼 돈을 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맞지. 왜? 율법은 하나님의 뭐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저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누가 그러면, 그래, 이단인 이유를 말해보라고. 그래서 뭐, 율법을 지키고. 아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단 말이요? 뭐, 그리고 따지고 들어가면 대답을 못 해.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율법도 안 지키고 말이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우리 안식일 교회는 최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안식일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라고 제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안식일 교인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안식일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안식일 교회를 떠났었어도 저는 계속 율법은 지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토요일 날 가야 돼. 맞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내가 좀 다시 해보자. 그래서 안식일 교회를 떠난 후에 다시 하다가 드디어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명령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약속이다. 자, 그래서 율법. 율법과 계명이란 말 동일한 말입니다. 율법. 계명 그럼 이거 뭐예요? 명령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명령이 약속인가? 약속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구약, 뭐예요? 신약이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약, 신약, 그 약속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다 뭐, 명령으로 어떻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 정말 이 성경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은 곧 약속이라는 것을 그 구약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명령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느니 안 지켜도 된다느니 왜 그건 명령이라고 치고 그렇게 항상 이렇게 왈가 율법에 대한 막 쉬운 말로 왈가 왈부가 지금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확실히 공부를 해보자.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보는데, 먼저 이거를 좀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부터 합시다. 신명기 4, 9장. 자, 십계명은 어디,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해서 줬어요? 돌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약속. 십계명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언약의 뭐 돌판. 십계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뭐라? 약속이다. 약속. 그쵸? 깜짝 놀랐어. 우와! 옛날에 참 이걸 많이 읽었는데, 드디어, 이게 십계명이 약속이야. 모세가 율법을 어디에 올라가서 받았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 쭉 얘기 나오고 그것을 여기서 모든 말씀 율법을 기록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다 율법입니다. 기록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한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책 이름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두 개를 보관하는 궤가 있어요. 그 궤의 이름도 뭐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해요? 이 아브라함은 그 사라 부인 사라가 불임이에요. 그래서 그 불임이라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뭐 하셨어? 약속하셨어요. 약속했어. 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 주시지 않으면 자기들 못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아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생기는 거야. 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아들을 만들어라는 뭐예요? 명령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아무래도 우리는 아무래도 아들이 안 생기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예요? 아들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이집트 여자 하갈이라는 것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보로 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지금? 모든 아랍인들의 조상이면서 바로 뭐의 시조예요? 이슬람교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하고 지금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원수같이 취급하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기독교를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잡혀 들어가고. 뭐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사형이야. 근데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만든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뭘로 생각했기 때문이요? 명령으로. 더 이상 안 기다리고 우리가 만들어 버렸어. 그게 이제 최초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발생한, 성경상으로 이단이 발생한 최초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를 오해했기 때문이요? 약속을 명령인 줄로.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안식일교에 들어간 것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 때 그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해내야 될 뭐예요? 명령으로, 내가 복종해야 될 명령으로 생각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와, 나한테 해주신 약속인데 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약,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걸 내가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 아, 이거 하나님 아직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그게 명령인가 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는 명령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반드시 안식일을 뭐요? 토요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킵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약속인 줄을 뭐예요? 약속인 줄을 몰랐다. 무슨 약속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무슨 약속일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안식이 뭐예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쫓기고, 예. 네. 항상, 그렇죠. 진정한 쉼이 없죠.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은 뭐냐고 하면, 내가 어느 날 장래에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고 너희를 뭐요? 구원하면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야. 근데,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이제 이상한데, 여러분, 명령은 명령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요? 나는 잘려. 이제 이게 율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약속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요? 안식, 즉 구원은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만 그 결과로 너희는 안식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약속이지. 그렇죠? 왜 우리가 할 수 없어? 명령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원해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그럴 때는 약속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엄마가 아기.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엄마는 젖꼭지를 물려서 젖을 먹이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때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기한테 뭐라 그래? 우리 애기 젖 먹어. 라고 명령을 했어. 그럼 애기가 지 재주로, 무슨 재주로 젖 좀 먹어? 젖 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다 해줘야 돼. 엄마가 와서 나를 안아줘야 되고, 엄마가 이 옷을 이렇게 벗기고 젖꼭지를 이제 노출시켜야 되고, 엄마가 입에다 갖다 물려야 되고. 그러면 아기는 빨 수 있어. 엄마가 안 해주면 젖 먹을 수, 아기 스스로 젖 먹을 수 없는 거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꼭 그렇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기, 우리 아기 젖 먹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젖 먹여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령이 약속이 돼요. 뭐가 있을 때만 명령이 약속이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야만 명령이 약속이 돼요? 하나님이 그 우리 모든 인간들을 엄마가 그 갓난 아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을 때 명령은 뭐예요? 그 명령이야. 알아서 해.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건 사랑 없는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약속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저는 이거를 깨닫고 바로 뭐를 느꼈어요? 와,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안식일 교회에서 뭐예요? 아, 하나님의 하신 명령을 내가 지켜야지, 잘 지켜야지. 예?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지. 그런데 그게 명령이 아니었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는 안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라는 약속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은 지켜야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이고, 그렇죠? 약속인데 자꾸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 그게 말이 돼요? 또, 아, 그거 이제 안 지켜도 돼. 그것도 웃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된다고, 안 지켜도 된다고, 이게 다 지켜도 된다는 사람은 그게 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아기가 엄마 젖을 스스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 그처럼 우리는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구나? 명령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지켜야지. 하나님이 명령해서 꼭 지켜야지. 근데 내가 못 지켜서 불안해. 하나님이 혼낼지도 몰라. 이런 관계로부터 어떻게? 약속의 관계. 와.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그 율법이 명령일 때는, 명령일 때는 지킨다는 말이 그래서 지킨다는 말을 원어로 공부를 해보면 간직하다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 마음속에 모여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다. 그래서 영어로 그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keep예요. keep은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keep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내가
사랑하는 딸한테 핸드폰을 하나 사주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Keep it, 그래요, keep it. 이거 잘 받아서 어떻게? 간직해. 그게 keep예요. 그래서 그 keep라는 말은 간직하단 말이에요. 행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항상 그래, 아직도 아들이 안 생기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실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구나?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확 다른 분이 돼버리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약속, 참 고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옛날 약속이라면 이제 신약은 새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옛 명령, 옛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옛 약속이라는 것은 옛날에 한 약속, 그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옛과 새, 구와 신이 결정이 돼? 십자가. 왜? 옛 약속은 결국 무슨 약속이에요?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네,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킬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 다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 그 구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는 뭐구나? 약속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오셨다, 말이야. 십자가. 그럼 십자가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옛 약속은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도 무슨,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은 우리가 스스로 안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은 이미 안식을 뭐요? 이 십자가의 날이 바로 안식일의 원형이야. 그리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토요일은 그 십자가의 날, 안식,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말은 안식을, 그 구원의 날의 주인. 안식은 구원이란 말하고 꼭 같으니까. 구원의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는 안식일 있잖아. 내가 여기 왔어, 지금. 너희들한테 안식을 주려고, 즉 구원을 주려고 왔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병자를 고치고 이러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서 너는 임마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왜 안식일에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그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잖아. 너희들이 지키는 계명 그거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구원하러 왔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보고 안식일날 뭐 하느니 안 하느니 따지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들을 저도 옛날에 수없이 많이 읽었어도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식일 교인들처럼 너희들도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럼 말을 못해,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일하지 말고 쉬고 예배 보다는 날 그런 명령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무엇을 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네, 약속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단. 그래서 이 이단은 온 지금 교인들 안에 팽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교단만 이단이야. 이게 아니더라고,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큰 문제예요, 이게.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이 아닌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신약 하면서도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왜 그게 약속이라 그러는데 와 명령으로 자꾸 지키고 있나라고 묻는 사람이 심각한 문제. 오, 살인하지 말라. 그게 왜 약속이냐? 이제 그런 것도 풀려요. 다 약속이라고 아시겠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돼. 예, 네, 기대하시라. 아니, 도둑질 하지 말라가 무슨 약속일까? 탐내지 말라가 무슨 약속일까? 그렇죠? 더 제일 심각한 명령은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걸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꽉 막힙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절대 못 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엄마가 애기 보고 젖 먹어라 명령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적용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기다려봐.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가 지금 너무너무 불완전하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맨날 속에는 말이야, 어? 갈등이 생기고, 누구가 밉고 그렇지. 하나님하고는 천지차로 다르지. 그러나 나는 내 일을, 결국은 뭐요?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한 만큼 너희도 완전하게 해 주고 말 거야. 라는 약속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도 뭐예요?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내가 그 원수라도 내가 밉지 않고 그 원수를 도리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박수가 나오고,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어깨가 뭐예요? 무거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명령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는 뭐요? 나는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질 수 없는 짐을 내가 대신 져주러 왔다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 이미 구약의 율법은 어디서 다 해결됐어? 십자가였어. 약속을 지키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후부터는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옛 계명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무슨 계명?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계명이 되었도다. 새 계명은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야. 그 계명의 숫자가 613가지가 되어도 그거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다? 사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새 언약은 새 계명. 그래서 이 옛 계명은 성경에서 모세의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새 계명을 뭐라고 그러게?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모세 계명이 아니고 나의 계명. 네. 이 나의 계명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직접 주시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옛날 모세를 통해 준 계명은 직접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직접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사랑이야말로 뭐예요? 완전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이렇게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는 일이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율법이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한 짓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이웃에게 악한 일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계명은 다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박수.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대한민국 안에 백두대간 안에 산봉우리가 몇 개 몇 개 뭐 그래서 이름도 다 외우고 그래요. 우린 뭐 그게 몇 개가 되는지 뭐 300 몇 개 뭐 뭐라 그러는데 그 이름도 다 알고 있어. 등산 전문가들. 예. 네. 근데 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봉우리는 가보는데 어느 봉우리 아직 못 갔다. 그러면 다 정복을 해야 된다. 그거는 등산 율법주의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설악산만한 산은 없다. 그래서 아무리 댕겨봐라. 지리산, 무슨 산, 무슨 산, 뭐, 댕겨봐도 설악산에 아직 못 가고 못 와봤다면 그건 아직도 산을 모른다. 그래서 산 중에 최고의 산은 뭐예요? 설악산이니까. 설악산만 봤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산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 설악산에, 그 설악산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를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을 봤다면 너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왜 설악산은 대한민국 산 중에 무슨 산이니까? 최고의 산이니까.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 2장 8절 보시면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법이야. 그게 설악산이에요. 그러면 다른 법은, 다른 산봉우리는 구태여 길을 쓰고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안 가봐도 가본 것과 다를 거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만 이해를 율법은 결국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구나 이거를 딱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대할 때 마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 언제 지키실래요? 그거요. 하나님처럼 저도 완전케 해주신다며요. 그래서 그거를 약속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이 명령이라면 하나님 아직도 저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만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직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안. 믿지 못함. 약속이라야 믿음이 나옵니다. 명령이라면 명령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이 안 돼요. 왜? 약속이라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약속일 때만 믿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지켜야죠 해놓고 뭐 믿어야죠. 그 사람들이 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명령을 복종해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의 힘으로입니까? 명령을 지키는 나의 힘으로, 나의 실력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제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이제 그 아주 이상한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고 해서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 살짝만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오늘 끝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입니다.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성경 그러면은,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란 존재하지도 않아. 그 성경이라면, 율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죄 아래 가둬.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세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자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다. 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깨달을, 율법이 무엇이구나를 깨달을 때 믿음이 오는 거요? 약속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돼? 율법 아래 뭐요? 엉매인데. 율법은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 받고 그리고 앞으로 올 계시될 그 믿음, 그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혔느니라.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모든 것을 제 아래 어떻게 가두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와,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구나라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명령이 약속이구나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주려 합니다. 참 복잡하죠, 그죠? 이게 참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거를 깨달아야만 율법에 대한 모든 혼란이 종식이 됩니다. 진짜로 이걸 깨달으면 이제 그렇지, 틀림없이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구나. 그 율법을 명령으로 밖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 아래 가두었다.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어디다 가둬버렸다? 죄 아래 가두었다. 죄를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죄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나님 취미도 고약해. 그렇죠? 왜 우리를 모두, 모든 사람을 죄 아래다가 가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이해도 할 수가 없어. 결국은, 모든 핵심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신 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 율법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꽉꽉 다져놔야 돼. 율법은 약속이야. 율법은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런 그 우리에게 믿음은 오지를 않는다. 율법이 명령이라면 믿음이란 건 있을 수 없다. 율법이 약속일 때 드디어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내일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세요. 손 들고 뭐 질문하고 이런 게 좀, 하면, 그냥 무기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기다가 두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궁금하다.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반드시 질문하시고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와,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나쁜 새끼들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질문해야 돼. 저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건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선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그거를
노아의 홍수 속에도 뭐가 있어? 무조건적 사랑이 있구나. 발견해내. 그래서 그런 질문 하세요. 맞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드디어 어떻게 자유해졌습니다. 명령이라면 우리는 가두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명령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면 우리는 명령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자유 속에서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한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게 실감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일 수 있다. 라는 이 깨달음을 가지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듬뿍 받으시고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